여야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 활동을 놓고 주말에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복귀도 눈여겨보는 모습인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첫 쇄신안을 꺼내들었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우선 그동안의 치부에 대해 반성부터 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첫 쇄신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혁신안을 평가할 때 보통 두 가지 기준을 씁니다. 이게 새로운 거냐 내지는 그다음에 이게 잘 될 거냐 두 가지인데 혁신이 원래 이제 낡은 관습이나 뭐 나쁜 관행 이런 걸 바꾸고 새롭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이미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했던 거고 민주당에서 수차례 했던 건데 안 된 겁니다. 그걸 다시 혁신안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다지 새롭지 않은데 이게 그럼 좋은 거냐. 저는 뭐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자꾸 방탄을 하니까 문제지만 이거는 어쨌든 헌법에 규정돼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바꾸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계속 부결시키고 있는 그거에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뭐 방탄국회로 활용하는 데가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혁신안이 뭐 그렇게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민주당이 계속 하던 걸 안 지키는 건데 앞으로도 별로 잘 지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혁신안으로 그렇게 바람직하다 이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부위원장님. 네, 저는 그래도 혁신위가 내놓은 1호 쇄신안, 혁신안은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민주당을 방탄 프레임으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서 자당에 있는 의원들의 어떤 범죄 혐의를 방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비난과 그리고 도덕적인 흠결을 또 꾸짖는 그런 또 프레임을 또 짜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프레임을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난 그 국회 교섭단체 그 연설에서요, 대본에도 없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도 굉장히 또 많은 국민들께 공감을 얻은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도 동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혁신위에서도 지금 첫 번째 혁신안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받고 그리고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게 된다면 가결하는 것으로 당론을 채택하라라는 요구안을 첫 번째로 낸 것인데 국민들께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이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방탄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 혁신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혁신안이 순조롭게 출발하는 것 같고 1호 혁신안 자체도 또 지도부와 그리고 당원들, 국민들이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번 후반기에 다섯 건의 체포동의안이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요. 민주당이 네 건이 다 민주당 의원 관련돼 부결시켰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의 기본적인 형평성 차원에서도 봐야 된다. 물론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이 마치 이렇게 개인에 대한 어떤 수사를 뭐 검찰 조작이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신데 민주당이 이미 부결시킨 혁신안 중에 윤관석 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전당대회에서 돈을 뿌렸다라는 혐의를 받은 분들을 부결시켰거든요. 근데 여기에 돈을 받은 분들이 현역에서는 20명 정도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체포동의안 다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혁신이 얘기대로 하면 돈을 준 사람들은 부결시키고 그 돈 받은 사람들은 가결시켜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 원칙대로 법대로 이렇게 제대로 해나가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혁신이 말대로 해도 돈 준 사람은 부결시켜놓고 돈 안 받은 사람들을 죄를 묻게 어쨌든 뭐 법을 엄정하게 하겠다는 게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돈 받은 분들 한 20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전처럼 민주당이 일단 말은 하고 혁신 1호안으로 내지만 이거 아마 안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돈봉투 수사 등의 과정에서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데 좀 당내에서 감론 일박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당내에서는 이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상의 권리인 것이고 그리고 헌법상의 이 특권 자체가 규정되게 된 어떤 역사적 배경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그리고 국민 여론과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중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이 부분을 내놓은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이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나온 혁신위의 안에 대해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당연히 모든 이제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도부에서도 이 혁신위의 혁신 안을 받아들이고 물론 그 안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토론을 할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1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을 했습니다. 뭐 입국장에 많은 지지자들 그리고 이낙연계 의원들의 모습이 보였는데 일단 이 전 대표 귀국 메시지를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못다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일성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신 게 이제 지금 국민이 나라 걱정하는 상태가 되는 게 큰 걱정이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내 책임도 있다. 이래서 이제 미뤄보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잃은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책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후보가 못 돼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돼서 정권을 잃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뭐 이낙연 대표는 전 정부의 총리였고 그리고 대선 후보로 나와서 이재명 대표한테 져서 자기가 이제 못 자기 책임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뭐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관계가 이게 정말 두 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구성하는 가장 큰 축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호남 민주당입니다. 호남에 있는 분들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고 그리고 이게 수도권으로 오면 이제 지금 40대, 50대 흔히 이제 우리가 586 세대라고 하는 그리고 그중에 이제 강성이 개딸이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이낙연이 합치느냐 서로 연대할 수 있느냐는 거는 민주당의 원래 지지 기반들이 제대로 힘을 합쳐서 움직이느냐인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이제 뭐 제대로 합쳐져서 제대로 혁신을 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내겠지만 지금 가능성으로 보면 그거보다는 호남 민주당을 상징하는 이낙연과 수도권 586 개딸을 상징하는 이재명 간의 갈등이 민주당 지지자들 간의 분열까지 이어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총선을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먼저 귀국 메시지 장 부원장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메시지 중에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좀 봤는데요. 먼저 이제 못다한 책임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에서 미뤄보건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정치에 정치권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할 것이라는 그 의지를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방향성에 대한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라든지 민주주의, 복지, 대외관계 모두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귀국하셔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하실 것이고 참여하실 의지가 있는데 그 방향성이 민주당 내부에서만 좁게 뭔가 친명, 비명과의 투쟁 이런 것이 아니라 대정부를 향한 견제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읽혔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는 점도 물론 있겠지만 못하고 있는 부분, 실정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야당의 한 일원으로서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보고 있는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옴으로써 민주당 내 내홍이 뭐 더 붉어질 것이고 친명 비명 간의 어떤 갈등이 커진다 이런 분석들도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제가 생각하기엔 보다 더 큰 눈으로 정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민주당 내에서의 계파 갈등의 어떤 한 축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야당의 큰 어른으로서 그리고 정치적인 대선배로서 지금 현재 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야당의 일원으로서 본인이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본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읽혔습니다. 네, 일단 이 전 대표는 당분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북콘서트와 강연 활동 등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당장의 역할은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점에서 어떤 역할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우리나라 정치 전반을 위해서 기여할 게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의 전성기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 지지자들이 가장 넓었고 뭐 우파에서도 지지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뭐 윤석열 정부를 저는 비판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합리적이고 국익이 되는 건 협치를 하고 이런 목소리를 낸다면 그 이낙연 대표에도 도움이 되고 양당 간의 협치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에서 지금 문재인 이후에 이재명의 민주당을 퇴행적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때보다 훨씬 포괄한 범위가 이게 적어졌어요. 그리고 목소리는 훨씬 강경하고 훨씬 좀 그래도 퇴행적이라고 평가하는데,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 방향에서 움직인다면 민주당의 이제 좀 어떤 합리적인 정책 경쟁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낙연 대표가 지금 당분간 역할을 자제하겠다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요. 내년 4월이 총선인데 네. 내년 4월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건데, 그러면 지금이 이미 뭐 6월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9월 정도 되면 총선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논의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달 내지는 2, 3주 정도의 휴식 기간 이후에도 계속 목소리를 안 내면 별 역할을 하기는 실제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뭐 어떤 방식으로든 역할을 기대하십니까? 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은 지금까지로서는 총선의 뜻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측근의 얘기를 통해 들어봐도 총선 출마 계획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가 일단 귀국을 하셔서 한국 정치에서 분명히 역할을 하실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뭔가 민주당 내에서 갈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열의 씨앗이 되거나 이런 것을 본인도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민주당이 지금 위기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당의 통합이라든지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해서 결국에는 국민들께 다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는데 힘을 보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저는 곧바로 메시지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뭐 대규모의 어떤 공개적인 행사는 참여하지 않으실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마든지 비판을 하는 메시지는 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당내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당내 어떤 통합을 저해한다라는 식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의 씨앗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이 전 대표의 귀국으로 뭐 개파 간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위기의 원인은 민주당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해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도 민주당 내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시겠지만 민주당 위기의 근원이 민주당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한테 있고 친명 비명 갈등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는 게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뭐 해법을 내다 보면 뭐 친명 비명 갈등이 격화되겠지만, 아니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얘기를 안 하고 다른 뭐 상대당만 얘기해서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당에 대해서 목소리를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이게 당내 갈등보다는 좀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승화되는 모습이 나올 때 민주당의 위기가 극복되는 거지, 아 당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윤석열 정부만 하세요. 민주당 내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왜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을 잃었고 그리고 그분들 말씀에 윤석열 정부가 정치를 잘못하는데 민주당이 왜 계속 위기에 더 빠져드는가에 대한 원인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셔야지, 뭐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 비슷하게 또 윤석열 정부가 뭘 잘못합니다 이런 걸로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36%로 집계가 되면서 이런 가운데 긍정과 부정평가 이유 양측에서 교육정책이 주요 근거로 처음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일단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 배제를 말하는 것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떨까요? 이거 지금 여론조사 이제 이 각 항목들도 중요한데 이 배경이나 이제 좀 맥락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사 그 전보다 무지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안 좋아졌다는 거는 응답률이 뭐 한 5년 전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서부터 이미 여론조사가 정확도를 잃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 여론조사 회사 문제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별로 믿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성인 분들만 나오고 있고 킬러 문항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도 공약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가 뭐 양쪽에서 나왔다 해서 저는 이거에는 의미가 없다. 그냥 양 극단에 계신 분들이 응답을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나 잘하고 있다.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왜요? 하면 아, 교육개혁 잘하시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논리로 하는데 사실 수능을 쉽게 내야 된다. 그리고 킬러 문항 같은 걸 없애야 된다는 주장은 원래 민주당 쪽에서 더 많이 나왔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 자체에 반대해서 민주당 분들이 반대한다기보다는 정치적 양극화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하는 모든 것을 부정적인 의견들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 부원장님. 저는 일단 이 수능 킬러 문항을 배제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국민들도 공감을 하실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의 취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온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가 수능을 5개월 앞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서 5개월 후에 있을 수능 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방침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는 엄청난 혼란을 주는 그런 사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불안을 먹고 또 사교육 시장이 커가는 부분도 있다라고 본다면 사실 대통령실과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적인 어떤 그런 혼선들이 국민들께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여론조사에서 교육정책이 긍정과 부정의 모두 4%로 이번에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요. 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다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의 어떤 이런 사교육 시장을 해결해야 된다는 이 말씀의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교육정책에 공감하시는 표로 나오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시기상으로 5개월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게다가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시는 것 정말 부적절하다라는 측면에서 또 부정의 의견도 나오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백년지 대계라고 할 만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5개월 전에 불쑥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사실 그 수험생 입장에서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또 걱정이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MBS 정당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로 벌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도가 25%. 이 MBS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 여론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일단 제가 전제로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한 4, 5년 전에 비해서 질적으로 상당히 좀 떨어졌다. 이걸 전제로 하고 근데 우리나라 여론조사 중에서 지금 정기적으로 이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등을 발표하는 데가 네 군데 정도예요. 근데 그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가상번호 100%를 쓰고 가장 원칙에 따르게 조사하는 데의 결과가 이 MBS 조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 갤럽도 비슷하게 이제 휴대폰 번호를 쓰는데 그 기준 예를 들면 뭐 근데 어디 ARS로 하는 데는 지금 응답률이 2%도 안 나와요. 그리고 거기는 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여론조사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뭐 과감하게 무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원칙에 근접한 조사가 MBS 조사다라는 점을 전제하면 원래 이제 총선에서 대등한 정도면 양당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지지율에서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 여러 가지 뭐 정책 양극화나 이유 때문에 국정운영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여당이 한 10% 이상 뒤진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도 더 잘하기 위해서 반성해야 되지만 국민들이 야당에 엄청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지속된다면
야당이 총선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사실 여론조사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또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한 가지 여론조사만 가지고 뭐 이것이 어떻다라고 분석하는 게 또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가 분명히 나왔고 그리고 격차가 10%포인트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 결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민심이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인데 뭐 부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민주당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의 의미에서 혁신위원회도 나온 것이고 혁신위에서 늦었지만 또 국민들 보시기에 늦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혁신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총선까지는 또 시간이 남아 있고요. 또 민주당이 쇄신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다시 국민들께 어떻게 하면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특히나 아직도 당을 결정하지 못하신 무당층 국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신중하고 또 엄중하게 고민해야 되는 지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구경찰청이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홍준표 시장 측은 이것이 보복수사다. 그러니까 퀴어 축제의 도로 점용 여부를 둘러싸고 대구경찰청 측과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대구경찰청 측은 절대 보복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 당 소속이긴 하지만 이런 건 아주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수사하면 조작이다,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 그러려면 이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셔야죠. 저는 이 원래 이제 대구시청과 대구경찰청의 충돌이 이제 퀴어 축제에 대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양쪽의 주장이 보면 다 일리가 있고 자기들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경찰청에서 홍준표 대표의 대구 시청을 압수수색한 거를 보니까 대구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공무원들을 고발한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홍준표 대표의 시정 활동이나 업적에 공무원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이걸 이제 공유하는 페이스북 공유하는 거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홍준표 시장에 대한 업적을 홍보하는 거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갑자기 대구경찰청이 뭐 아무것도 없이 한 게 아니라 이미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그 공무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정치적인 용어를 써서 보복성 수사다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럼 그 수사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니 경찰이 보복 수사라면 그 증거를 내야죠. 아니면 자기에 대한 수사는 보복 수사고 뭐 검찰 조작이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법치주의의 근본이 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이 주장을 계속 하려면 그 근거를 내라. 이게 원래는 압수수색하면 안 되는 건데 나만 했다든가 뭐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책임 있는 분이 할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홍 시장은 보복 수사다. 대구 경찰청은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으로 인한 수사다. 이렇게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참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요.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청이 이렇게 다투는 모양새가 되는 부분은 참 국민들 보시기에도 어지러운 상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퀴어 축제 때 이미 한 차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갈등의 어떤 연장선에서 본인을 표적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 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대구경찰에서의 이야기는 퀴어 축제가 있기 전 날인 16일에 이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날이 16일이고 퀴어 축제가 되기 전날이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보복수사일 수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사실 보복수사이냐 아니냐 뭐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청과 그리고 시청이 이렇게까지 지금 갈등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구 시민들께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시장이 그냥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벌써 뭐 정당하게 뭐 이렇게 업무상 필요로 해서 뭐 하고 있는 경찰 인력들도
뭐 대구시청에 출입을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어떤 근거로 경찰들을 출입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은 좀 불명확하긴 한데 사실 경찰 입장에서도 뭐 공무상 정당하게 대구시청에 방문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때도 막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갈등이 지금 해결 국면이 아니라 더 앞으로 더 충돌이 심화되고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께는 또 많은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네. 국민의힘이 사고 당협 40곳 중 36곳의 당협위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밝혔습니다. 이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 4곳 중에 특히 이준석 전 대표 지역구로 알려진 노원병을 두고는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이제 사고 당협이다 그러면 이제 현재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네,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지금 4곳 사고 당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모하지 않는 지역 4곳은 그런 의미에서 좀 애매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네. 당협위원장이 없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가 풀리면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표현으로 없기는 없지만 또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지역 이번에 이제 4곳이 됐는데요. 근데 이준석 대표 뭐 이제 총선 공천하고 연계되어서는 뭐 두 가지 주장이 당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뭐 이준석 대표 같은 분을 공천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뭐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저번에 뭐 교육 관련해서 유승민 대표 전 대표의 발언도 그렇고 저런 건 지나친 해당 행위 아니냐. 저분들이 뭐 명망세가 있고 또 공천을 안 주면 또 뭐 무슨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실제로 특히 뭐 유승민 의원이 뭐 대통령 교육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는데 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는 되게 뭐 모멸적인 표현을 쓰고 이런 건 저는 저런 걸 왜 징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에서.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당원이라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포함해서 당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순간적인 뭐 관심이나 인기를 위해서 아주 모멸적인 표현을 쓰거나 해당 행위를 자주 반복한다. 이러면 저는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 네 곳이 서울 강남과 부산 네. 중영도 그리고 경남 사천 남해 하동 그리고 노원병인데 이 노원병을 비워둔 곳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을 일각에서는 뭐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의 청신호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이번에 그 국무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보고 아 내가 공천이 되겠지라고 마음을 놓으실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네 곳은 이제 탈당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징계 중인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공모를 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만 뭔가 특혜를 주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준석 전 대표는 징계가 풀린 이후에도 여러 가지 당의 사정들 그리고 이제 아까 부원장님도 말씀 주셨던 당 내부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과 연동이 되어서 본인의 공천 여부가 갈릴 것을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요. 이번에 공모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해서 마음을 놓을 것 같지는 않고 본인 나름대로 내년에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